게임보디 2 유닛 7 리뷰 복습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닛 7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쭉 여기 이미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We will open what? What을? This box. When? 언제? At 5 in the afternoon on March 2nd 하고 있네요. 우리가 열어볼 거야 이 말이죠. This box. 이 상자를 이 상자 열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잠시만요. 오픈 열어볼 것이다. 오픈 열다라는 하다시죠. 여기서는 열링이라는 어떤 시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다시.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왔고요. 열어볼 것이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his box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At 5 in the afternoon on March 2nd. 그래서 5월 2일 오후 5시에 이런 뜻입니다. At 5 in the afternoon on March 7. 아, March니까 참 오후이 아니고 이제 3월, 미안합니다. 3월 2일. 오케이, 그래서 At 5 in the afternoon on March 2nd. 2가 아니고 second라고 읽어야 돼요. 3월의 두 번째 날. second 하면 두 번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3월의 두 번째 날 오후 5시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t 5가 5시에고요.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이 오후에고요. on March 2nd가 3월 2일 날. 뭐 어쨌든 전부 다 조금씩 어떤 뭐 시간의 크기는 좀 다르죠. 이게 제일 좀큰 느낌이고요. 5월 2일. 그 다음에 오후에 그 다음 큰 느낌이고요. 제일 작은 느낌이죠. 5시에.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볼까요? Let's meet at 6 on May 20th in 2040. 2000이 2000이거든요. 그래서 2040라고 읽으면 돼요. In 2040. 그래서 우리 만납시다. 이러고 있네요. Let's meet at 6 on May 2nd, 20th in 2040.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t 5 in the afternoon on March 2nd가 when에 대한 대답이듯이 언제? 저 3월 2일 오후 5시에 이렇게 크지만 결국은 요 덩어리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납시다 해놓고 뭐 2040년 뭐, 그 다음에 5월 20일 6시에, May 하면 5월이죠. 그래서 2040년 5월 20일 6시에. 요거 좀큰 느낌이죠. 2040년이니까 좀큰 느낌이고, 여기에 인이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5월 20일 날에, 며칠 날에 할 때는 on이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at 6, 6시에 몇 시에 할 때는 at이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가 found 했다. This. 내가 이걸 발견했다. 이러고 있네요. 미라를 발견했는 사람이네요. This가 미라죠. 멈이죠. I found. 발견했어. This.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At 11 o'clock on July 11th in 1998.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발견했는데, 1998년 7월 11일 11시에. 요즘 큰 느낌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어쨌든 몇 년도에 할때 in 하고요.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는 on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시에 할 때는 at 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설 뭐냐? 자, 여기서는 주로 전치사, 좀 쉬운 말로 앞잽시, 앞에 놓는 말에 대한 얘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잽시의 종류, 여러분들 흔히 봤던 거네요. 이런 것들 at, in, on, for, about, under, over, of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제빗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모르는 거 있나? at 하면 뭐 어디 어디에 란 뜻이고요. in은 뭐 어디 어디 속에 어디 어디 안에 란 뜻이죠. on 하면 뭐뭐 위에 란 뜻이고요. for는 뭐뭇을 위하여.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두세요. 일시정지 하시고요. about은 뭐뭇에 대하여. about me, 나에 대하여. under 하면 뭐뭐의 밑에. over 하면 좀 이제 이것도 over의 뜻도 뭐뭐뭐 위에 이런 뜻인데요. 선생님 아까 뭐뭐 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on이죠. on. on은 붙어서 위에 있는 거예요. 붙어서. 붙어서. over는 떨어져서 위에 있다고 할까요? 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of는 뭐뭐의란 뜻이에요. 뭐뭐의. 오케이, 뭐 of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더 윈도우 오브 더 하우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 그 집의 창문 이런 뜻이에요. 더 윈도우 오브 더 하우스. 더 윈도우즈 오브 더 하우스는 뭐그 집의 창문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오브 더 하우스가 그 집의란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본 적이 다 있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보고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앞제비씨를 전치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씨 앞에 오기 때문이냐면요. 바로 이름 씨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죠. 어떤 것 앞에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뭐 under 이거 많이 봤죠? Under the desk. 한 뭐예요? 그 책상 밑에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이런 게 된다는 얘기는 이름 씨란 말인데요. 책상이란 이름 씨죠. 그러면 the desk는 그 책상이니까 이것만 하면 얘는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인데 under the desk 하니까 책상 밑에니까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무엇 책상, 어디에 책상 밑에. 얘는 무엇, what이었는데 얘는 where로 바뀌네. 앞제비 씨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임시 앞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 자,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은 무엇? 책상.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 아이고야. 후죠. 그래서 얘들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름씨라고 한다 했어요. 자, 근데 이 이름씨를 키보드가 이상하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어디 under the desk 책상 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키보드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아이고야.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왜?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전치사가 앞제비씨가 하는 일입니다. 아까 전에 under the desk 얘기했잖아요. 그쵸? Under the desk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On foot 같은 표현이 있어요. On foot. 또는 뭐 이거 말고 by bus 이런 것도 있네요. By bus 이런 것들. 자, on foot은 무슨 뜻이냐면 걸어서란 뜻이거든요. 걸어서. By bus는 버스를 타고 이런 뜻이에요. 버스를 타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냐? 여러분들 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on foot 갑니까? by bus 갑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는 학교가 다들 멀리 있어서 by bus, 어떻게 갔다? by bus. 근데 여러분들은 on foot으로 가죠.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전치사, by 전치사 뒤에 이름씨 붙여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네요. For you. For you가 무슨 뜻입니까? 너를 위해 이 말이죠. 너를 위해. 있습니까? 아마 누가 창밖에서 막 노래를 막 불러. 오오오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 그랬더니 야 시끄러. 너왜 노래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For you. 너를 위해. 너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거야. 시끄러. 봐 조용해. 막 이랬죠. 그러니까 for you는 뜻이 너를 위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거죠. you 이름치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근데 for you 하니까 누구가 아니고 왜가 되고 있네요. 아,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뭔거 같다라고 감이 잡히십니까? 자, 그래서 주로 자, 여기서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만 위주로 할 거냐면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제비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 clock time이라는 게 있어요. clock time.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 몇 시에? 몇 시에? 9시에? 10시에? 이러고 있죠? 그거는 전치사 누구를 사용한다? 바로 at을 사용합니다. at을 사용하면 몇 시에라는 시계 보고 얘기해 주는 clock time이 돼요. 그래서 9시에라는 얘기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At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At 9, 9시에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 When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너 학교 언제 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누가다? I go 한다. Where? 어디로? To school.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At 9. 어우 지각했겠는데 이 친구. 그래서 at 9이 무슨 뜻이고 9시에 란 뜻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 다음에 날짜를 표현할 때는 날짜는 calendar time이라고 합니다. calendar time. calendar가 달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alendar time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뭘 사용한다? on을 사용합니다. on. 오케이. 그래서 3월 14일에 하고 싶으면 on March, 아니 March 대문자 써야지. March 뭐 14번째 날이니까 14는 14인데 14번째는 14th. On March 14th 이렇게 하면 3월 13일 날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내 생일 날에 하고 싶으면 On my birthday 이렇게 하면 My birthday는 무엇 내 생일이었는데 On my birthday 하니까 언제 내 생일 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번엔 전치사 in입니다. in. 자, in은 좀 넓은 느낌인데 몇월 달에 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몇 년도에 이렇게 범위가 좀큰 느낌일 때 써요. 그래서 5월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냐? in May라고 하면 되겠네요. in May. May 하면 5월인데 in May.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데 이렇게 붙이니까 언제가 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998년에 하고 싶으면 in 1998 이렇게 하면 언제가 됩니다. 언제 이렇게 합치면 오케이.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이게 외에도 통째로 익혀둬야 될 녀석들이 있습니다. 통째로 익혀둬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오전에 아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오전에나 아침에나 똑같은 말인데 이건 영어로 in the morning 이렇게 합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얘기 한다 치자. "나 늦잠 잔다." 뭐 이런 표현 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다 붙여넣죠? 누가다? 내가 일어난다. I 가 get up 한다. 이렇게 late 하면 늦게죠. 그 다음에 in the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언제? 아침에. 그다음에 오후에라는 표현도 통째로 익혀둬야 되고요. 영어로는 뭐냐면 in the afternoon입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언제? In the afternoon, 오후에. 오케이. 그다음에 저녁에라는 표현은 in the evening이죠. In the evening, 저녁 때. 이게 저녁인데 무엇이고요? 이거는 무엇 저녁 이렇게 합치니까 언제 저녁 때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밤에라는 표현은 몇번 만나본 적 있을 텐데 at night입니다. 이건 at night. 밤은 좀 짧게 느껴지나 봐요. 뭐 잠을 자야 되니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느낌의 at이네요. at night, 밤에. 오케이, 이런 것들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것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영어랑 우리말이랑 좀 순서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대표로 설명하면, 요거. At 11 o'clock on July 11th in 1998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1998년 7월 11일 11시에 라는 뜻인데, 우리는 좀큰 거부터 얘기하죠, 큰 거부터. 근데 영어는 거꾸로 작은 거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 여기에 시간,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어떤 때, 그리고 며칠 날 했으니까 이게 제일 크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크고, 이게 제일 작죠. 큰 거부터 해. 우리는 큰 거부터 얘기해. 이거를 해석 쓰면 뭐, 해석을 우리말로 하면 3월 2일 오후 5시에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5시에 오후 3월 2일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요걸 우리말로 하면 2020년 5월 20일 6시에 만나요가 되는데 영어는 6시 5월 20일 2040년 이렇게 조금 얘들은 작은 거부터 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y give, 그 준답니다. What? Chocolate.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건 발렌타인데이 때이 말이죠. 그들이 초콜릿을 줍니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발렌타인데이에 하고 싶으면 이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On Valentine's Day겠죠. 이런 것들이 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they give chocolate? 걔들 초콜릿 언제 줘? 말이죠. 이 속에 do 들어있죠? When do they give chocolate? 걔들 초콜릿 언제 주니? They give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네, White Day is. White Day가 있다. 해놓고, 언제? 3월 14일 날에. 말이죠. 언제라는 질문인데, 달력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또, on March 14th 하겠죠. 그러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이런 건될 수가 없고요. On March 14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When is White Day라고 물으면 되겠죠. When is White Day? White Day 언제야? When 언제? 그랬더니 On March 14th, 3월 14일에. 그 다음에 3번 Babies have a big party. 아기들이 큰 파티를 가진다는 뜻인데 뭐 연다라고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아기들이 have a big party.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할때 시계 보고 얘기해요? 달력 보고 얘기해요? 그쵸?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달력 보고 얘기하니까 on their first birthday인 거죠. 이런 건될 리가 없고요. 그래서 또이 대답 듣고 싶어도 또 when do babies have a big party? When do babies have a big party? 아이들이 언제 커다란 뭐 성대한 파티를 여니? When do they? When do babies have a big party? They have a big party? When? 언제? On their first day, first birthday. Let's meet. 우리 만나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 시계 보고 얘기해야 되죠. 5시에. 그러니까 뭐겠다. 이번엔 at 5 o'clock. 5시 정각에. 그래서 5시에 그럼 우리 언제 만날까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언제? When? 우리가 만나야 될까? Should we meet? 이라고 물었겠죠. When should we meet? 우리 언제 만나야 돼? 그랬더니 Let's meet. 우리 만나자. At 5 o'clock. 그 다음에 he found.
과거 시제네요. 이거 find죠. found가 만들어진 방법은 find라는 원래 모습 속에 did가 들어갔죠. 과거 시제. 둘이 합치면 그들이 아, 그가 찾았었다. this 이것을. 그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1998년도에 몇 년도에 하면 좀큰 느낌이죠? 그래서 in 1998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found this. 그가 이걸 발견했어. In 1998, 1998년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그가 언제 이것을 발견했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when 하고 이 속에 숨어있던 did가 빠져나가겠죠. did he 그 다음에 원래 모습 find 그 다음에 이것을 this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When did he find this? 그는 이거 언제 찾았어? 언제? 그랬더니 in 1998, 1998년에. Will you open? 너 열어줄 거니? This box. 이 상자를. 그 다음에 오후에네요. 이거 가만 봐. 오후에. 자, 오후에 같은 표현은 통째로 외우라 했죠? In the afternoon이었죠. 오후에. Will you open this box? 너이 상자 좀 열어줄 거야. In the afternoon? 오후에?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 묻는 말이라서 이거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하긴 좀 어렵죠. 양념치 들어가서 양념치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you will open이 will you open 되고 있네요. 자, 리뷰 테스트입니다. 자, 이런 행동이 아니네요. 이런 관계를 보고는 서로 서로란 뜻의 each other죠. each other 서로.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에 선물을 막 주고 있네. 그쵸? 선물을 주고 있네. give. 주는 거죠. give. 주다. 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은 언제 볼수 있는 거예요? future. 미래에 볼수 있는 거죠. 미래에. give는 주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막 축하하고 있어. 축하하다. celebrate겠죠. celebrate. 축하하다. 얘랑 얘는 하다시네. celebrate 축하하다. 오케이, read and choose 읽고 골라봐라. White Day 자 이거 White Day가 언제 있다? 3월 14일 날 있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달력 봐야 되니까 on March 14th 하면 되겠죠. White Day is on March 14th.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고 while day 암만 길어봤자 it is니까 묻는 말은 is it 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is while day 하면 묻는 말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is while day? while day 언제야? when is it 했네요. when is it 했더니 대답은 it is. In Korea. 이거 붙여갖고, 이거 전치사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 다음에 누가다? Girls가 give 한다. Whom? 누구에게? Boys에게. What? 무엇을? 초콜릿을. 그 다음에 언제? Valentine's Day 때 달력 보고 얘기하니까 On Valentine's 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girls give?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girls give? 어디에서 여자애들이 주니? Where do girls give? 언제 여자애들이 주니? When do girls give? 그 다음에 babies have a party. 그 다음에 언제 on their first birthday?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돌날. 돌이라 그러죠? 우리 첫 번째 생일을. 그들의 그들이 돌일 때, on their first birthday 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또, 이 속에 do 들어있죠? 그래서, when do babies have a party? babies, 암만 길어봤자 day죠. 여러 명이니까. when do they have a party? they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또, when에 대한 대답, 전치사 붙여서, 달력 보고 하니까 on이고요. 자, 이거. 자, Jenny got up. 갓은 get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거다? did 들어가서 일어났었다라는 과거죠. Jenny가 과거에 일어났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id. Jenny가 일어났다.
보니까 오늘 7시에 하려 그러면 시계 보고 얘기하죠. 클락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at 7 o'clock today죠. at 7 o'clock today. 오늘 7시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7시에니까 일단 6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did Jenny, 그 다음에 did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get up 하고 today 뒤에 붙이면 되겠네요. When did Jenny get up today? 오늘 제니 몇시 일어났어? 언제 일어났어? 그랬더니 when에 대한 대답 at 7 o'clock. 자, 근데 이제 when 대신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대답해 주세요 할때 언제 대신에 뭘 쓰는 게좀더 좋겠어요? 몇 시에 라는 말로 바꿨으면 좀더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when은 그냥 언젠데요. 몇 시에 하고 싶을 때는 when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what time을 쓰면 되겠죠. what time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한 종류인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할 때는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쓰겠죠. what time did Jenny get up today? 다음 I go where to the park? 언제? In the afternoon. 이게 오후에라는 말이니까 통째로 알아들어야 했죠. 오후에 공원으로 간다. 자, 이것도 또 가만 보면 더 파크는 공원이란 이름씨인데 to the park 했으니까 무엇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앞제비씨 전치사 때문에 what이 where로 바뀌고 있네요. 얘는 뭐 앞제비씨 붙여서 when에 대한 대답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go to the park? 언제 do you go to the park? I will have a big party. 그 다음에 내 생일날 달력 보고 얘기하겠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달력 보고 해야 되니까 On my birthday 하겠죠. I will have a big party. 내가 성대한 파티를 열 것이다. 자,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이죠. I'll have a big party. 내가 열 것이다. Will은 be going to 하고 같이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일 수 있죠. 뭐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고요. 그다음에 I will have는 will you have가 되겠죠. When will you have big part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will you have a big party? I will have a big party on my birthday. 언제 내 생일날? 전치사 붙여서 무엇 내 생일을 언제 내 생일날로 바꿨죠. 요거는 무엇인데 이렇게 하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었네요. With an answer 읽고 대답하세요. Where 어디에서 in Korea 누가다? Babies have 무엇을 A party를 언제? On their first birthday.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엽니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언제? 어디? 전치사들 붙어 있네요. 앞제비 씨들. At the party. 파티에서. 그쵸?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파티할 때? 전치사 붙여서. Babies pick up. 아이들이 집어올린다.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진짜 미래를 집어올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이겠죠. The baby picks up. The baby 안방 길어봤자 it이죠. It. 남자라면 he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속에 does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The baby picks up one thing. 한 가지 물건이란 뜻이죠. 그 아기가 집어올린다. 한 가지 물건을. 그래서 그것인데 집어올린 물건을 얘기하겠죠. 집어올린 물건은 could be a pencil. 쿠드는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앞접이십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건 may가 있어요. 뭐뭐일지도 몰라 할때 may나 could, it may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이렇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뭐야 참그 양념시 뒤에 원래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인데 원래 모습대로 오기로 했으니까 양념시 뒤에 비동사죠. 비동사로 바뀝니다. is가. So it could be a pencil, 연필일 수도 있고, 마이크일 수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또는 some money, 약간의 돈일 수도 있어. 아기가 집어올린 물건, 그것은 it could be a pencil, mic, mouse, or some money. The pencil means 연필이 의미한다. A teacher.
The mic means, 마이크가 의미한다, an entertainer, 연예인이었죠. 연예인을 의미한다. The mouse means, 마우스를 의미한다, computer programmer. The money means, 돈을 의미한다, businessman, 사업가를. Koreans가 call한다, 부른다, 무엇을 this, 이러한 행위를 돌잡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돌잡이라고 부른다. Okay, read and choose, 읽고 고르면 되겠죠, 위에 글을 읽고. 자,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10th birthday. 자, congratulations on 하면 무엇무엇을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을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on 무엇을 your 10th birthday. 너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해. Will you have 너는 have 할 거니? A 돌잡이 파티. 돌잡이 파티를 열 거니? No, I won't. Want는 will not이 줄임말이고 will not have a 돌잡이 파티죠. I will not have a, I won't have a 돌잡이 파티. 열 번째 생일인데 돌잡이 파티를 왜 해요? Because 왜냐하면 a 돌잡이 파티 is for a baby's first birthday.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이지 열 번째 생일이 아니죠. First 하면 첫 번째, tenth 하면 10th,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TH가 붙으면 10은 10인데 TH 붙었으니까 번째라는 뜻이죠. Okay, I won't because a 돌잡이 파티 is for a babies. 이점 찍고 S는 is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is의 줄임말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의란 뜻입니다. 아기의 first birthday. 4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죠.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위하여. 이것도 전치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있냐 이 말이죠. 돌잡이 파티가 있다. 왜 있다?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위하여. 4는 위하여란 뜻이죠. 남자아이의 생일을 위해서 돌잡이 파티 하는 거 아니고요. Then choose. 읽고 골라라. 자, 픽드가 뭐겠어요? 픽 속에 뭐 들어갔겠어요? 딱 생긴 거 봐도. 디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I picked up. 내가 올려 집었었다. 펜스를, 연필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and my 돌잡이 파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였죠. 내 돌잡이 파티 때. 이 사람이 돌잡이 파티 어른이니까 첫 번째 생일은 한참 전에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언제 한 행동,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갔죠. I picked up a pencil at my 돌잡이 파티. Now I'm a teacher. 나 이제 선생님이야. 오,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